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곤 교수입니다. 자, 경제신문 편안하게 쉽게 읽기. 자, 오늘 경제용어 해설, 공개시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 뭐 이런 얘기들이 공개시장과 함께 이렇게 쭉 연관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손바닥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시장은 영어로 오픈마켓이다. 뭐 딱 감이 들어오십니까? 다 편안하게 열려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감춰진 시장이 있느냐? 있죠. 그걸 뭐 우리가 이제 블랙마켓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지하시장이다. 지하경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개시장이라는 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된 거래장소, 예를 들면 은행 이런 데가 이제 공개시장의 여러 가지 기관 중에 하나죠. 또 뭐 어디 있습니까? 증권회사. 예. 그리고 증권거래소 뭐 이런 데들이 우리는 공개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개시장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전 경쟁에 의해서 다 아는 정보를 가지고 편안하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알려진 상태에서 거래하는 곳. 마음이 우선 편합니까? 편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블랙마켓 이런 데 들어가면 뭐 암흑가처럼, 그죠? 아, 둘이만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도대체 비싸게 돈을 가져오는 건지 이게 속는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B은행, C은행 다 전화번호할 수 있고요. 증권회사에 가면서 B증권에서 C증권에서 다 비교 검토할 수 있고요. 요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비교 사이트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시장이라는 건 그만큼 완전 경쟁 상태에 있으니까 모든 게 공정하고 그다음에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입될 가능성이 아주 거의 없다. 이런 아주 좋은 시장을 우리는 오픈마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공개시장 조작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공개시장을 그대로만 놔둬서 그냥 100% 자유경쟁 상태로 갔으면 가장 좋은 건데 가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요. 예, 정부가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유방임으로 놔두게 되다 보면 너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공개시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안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시장을 나름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시장 안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이상하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하면은 정부가 통화량이나 금리 이런 수준을 살살 조정을 해서 전반적인 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수준을 나름대로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애써서 들어가는 것을 일단 공개시장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작이란 단어가 제가 볼 땐 별로 좀 잘못된 단어가 아닌가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잖아요. 영어로 하면 operation이니까 그냥 이거 이 전문적인 용어 아닌다면은 편안하게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공개시장이 잘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렇게 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공개시장 조작이란 말로 일단 표현이 신문에서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공개시장을 조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직속에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7명의 위원이 늘 결정을 하죠. 금리, 그 다음에 전반적인 수준을 살짝살짝 손질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사실은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에서는 미연방준비제도위사의 FRB라는 데서 가지고 있는 FOMC, 이게 미공개시장위원회라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을 본따서 만든 게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미국도 주가나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유 너무 심하게 가는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완전 자유방향에 놓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정부가 가끔 옆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려고 개입하는 것을 공개시장 조작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